친구들, 오늘은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의 마리오를 준비해 봤어요. 지금 마리오가 애슐리가 만든 음식 스테이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어떤 집이 보이고 있고 호러하우스래요 친구들.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건가 봐요. 이건 누구지? 아하, 이 친구가 애슐리인가 봐요 친구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뭔가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이나 봐요 친구들. 뭐지 난 음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앞쪽에 이상한 음식 유령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으악, 양파들이 지금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맛있는 햄버거로 또 바뀌었고 이번엔 과연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우와, 맛있는 도넛으로 만들었네요.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조절하라? 뭘 조절해야 되는 거지? 아하, 무게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으아, 됐다. 다행히 지금 저울에 무게를 잘 조절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테이지 성공. 사탕만 남기라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서 잠깐만 꼬마야 기다려봐. 이렇게. 이쪽 성공. 우와, 아이에게 맛있는 사탕을 줬어요 친구들. 두 번째까지 성공. 이번에 마리오가 피하라고? 우와, 갑자기 앞쪽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돌아왔는데 얼떨결에 지금 잘 피했어요 친구들. 세 번째 성공. 이번엔 남김없이 이걸 다 먹으라고? 여기 남아있는 것까지 먹는 건가 봐요 친구들. 성공. 다시 스피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칼을 지우라고? 이렇게 이걸 지우라고? 아하, 사과였네요 친구들. 글자를 지어서 사과를 만드는데 성공. 다섯 번째까지 성공했고 이번엔 여섯 번째 탈출. 으악, 난 나가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점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나가게 해줘. 이런, 결국 탈출 성공을 못했어요 친구들. 다시 이번엔 80볼트 볼트가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데 성공. 이번엔 여덟 번째 스테이지 조절?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건가? 됐다. 온도를 조절하는 거였나 봐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아홉 번째 섞으라고? 아하, 이걸 모두 먹이 다 부셔서 맛있는 주스 만드는 데 성공. 이번엔 먹이라고? 이걸 이렇게 굴려서 우와, 맛있는 도넛을 먹였어요 친구들. 그럼 벌써 열 번째 스테이지 다시 한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이번엔 과연 지키라고? 아하, 이거 안돼 맛있는 아이스크림 공이 굴러서 잃어버릴 뻔했는데 성공했고 두 번째 이번엔 물 붙이기 성공. 우와, 맛있는 케이크예요 친구들. 그리고 이번엔 13번째 기억하라고? 아하 여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됐지? 잠깐만, 여기가 아니었는데 이런 조절을 잘못해서 풀리다니. 이번엔 제거하라고? 잠깐만, 이거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친구들. 이제 보스 스테이지래요 친구들. 과연 어떤 보스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건 누구지? 막이 올랐고 보스가 어딨지? 위에 포도다. 포도를 떨어뜨리라고? 아하, 이렇게 떨어뜨려서 흘리지 말고 으깨야 된대요 친구들. 이렇게, 아하,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흘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이번엔 잠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집을 만들어서 우와 성공. 아하, 이렇게 하는 거네요 친구들. 커다란 아래쪽에 유리에다가 즙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포도즙을 열심히 성공. 이번엔 이렇게 아래쪽에 유리병에 저기 맞춰야 되는 거였나 봐요 친구들. 걱정 마 애슐리, 다시 보스에 도전해보자고. 보스에게 다시 도전을 하러 온 애슐리, 이번엔 저 위쪽의 용량을 잘 맞춰야 되니까 먼저 포도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여기 안에 각각각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짠 해서 포도즙을 넣는 데 성공. 이번에도 이렇게 열심히 맛있는 포도주스를 이렇게 쭉쭉 여기까지 잘 보고 잠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스를 이렇게 맞춰서 이번엔
마지막이래요 친구들. 이것까지만 하면. 우와 성공. 보스를 이긴 것 같은데요. 보스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친구들. 다행히 보스 스테이지까지 안전하게 클리어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즐거움을 나눠라 메이드 인 마리오 애슐리 음식을 클리어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